I'm happy on my own. Making coffee just for one. And eating breakfast all alone. Fewer dishes to be done. 제가 쇼파 커버를 샀습니다. 아니 가죽 쇼파를 사니까 너무 차가워서 패브릭 쇼파로 샀는데 또 애들이 너무 더럽히는 거예요 이거를. 그래서 제가 쇼파 커버를 하나 구입을 해봤어요. 'Looking for something new. Not sure what hope to find it soon. 이렇게 깔았습니다. 커버를 이렇게 깔아놨어요. 이제 여기다 뭘 붙여도 빨면 되니까 괜찮겠죠? 바나나. 오늘 H마트를 갔는데 바나나가 0.5불? 한 송이 700원 하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근데 맛도 좋아. 오늘은 트레이더 조의 LA 갈비를 그냥 구워 먹기는 조금 아쉬워서 제가 양념을 좀 해가지고 갈비를 좀 재려고 합니다. 두 개 샀는데 한 개는 좀 구워 먹어봤거든요. 너무 맛있어. 음식 걱정은 전혀 안 해도 될 것 같아요. 제가 오히려 한국에서는 배달 음식을 엄청 시켜 먹고 장도 따로 보고 그러다 보니까 식재료 값이나 배달 값이나 거의 삐까삐까 했어요. 근데 여기 와서는 일단 사 먹으면 기본이 100불 이상이니까 뭐 한 끼당 13만원 이상이니까 좀 부담이 되잖아요. 근데 계속 사 먹을 순 없잖아요. 한국에선 뭐 2-3만원이면 배달 음식 시켜가지고 먹을 수 있는데 100불 이상이 넘으니까 장을 볼 때마다 제가 150불? 뭐 130불? 160불 이랬거든요. 근데 한국에서도 장 보면 한 이 정도 나와요. 근데 또 잔뜩 사올 수 있으니까 고기, 야채, 과자, 과일까지 해먹으면서 살아야겠죠? 짜잔! 트레이더에서 구입했던 그 LA 갈비인데요. 그냥 이대로 구워 먹어도 맛있겠지만 저는 여기다가 좀 간장에다 좀 재놓으려고 합니다. 이게 15불이었거든요? 제가 하나 해서 먹어봤는데 진짜 맛있더라고요. 너무 깡깡 얼려져 있어. 좀 녹여야 될 것 같아. 간장을 좀 넣고 하고 맛술을 좀 넣고 하나, 둘, 셋. 알룰로스를 넣을 거예요. 점심이어서 뭘 먹을까 고민을 하다가 계란밥을 한번 해먹을까 합니다. 마트에서 사온 맛김치가 있는데 그것도 한번 맛보려고요. 계란밥을 맛있게 해줄 간장이랑 깨. 이거는
뿌리 갈게. 저녁이 됐습니다. 짜잔. 순두부찌개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순두부. 어? 육수도 있네? 너무 좋다. 오! 로스팅 육수. 매운맛 소스랑 고추향미유 이렇게 같이 넣고 볶으면 되겠다. 요리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돼지고기 넣으려고 녹여놨고요. 엄마 이거 치즈향 먹어. 호박이랑 파랑 양파. 맛있는 순두부찌개를 만들 거예요. 그래. 지금은 젤라또 맛집을 가고 있어요. 거기는 어떤 맛집이죠? 맛있는 맛집이죠. 그렇게 꼭 그렇게 얘기해야 돼요? 젤라또 맛집을 가고 있어요. 너무 기대가 된다. 너무 기대가 된다. 기대가 되는 것이야. 대박이야. 예쁘다. 여기 진짜 맛집이어서 아침부터 밤까지 장사가 잘 되는 곳이래요. 뭘 먹을까? 진짜 내가 먹었던 아이스크림 중에서 인생 아이스크림이야. 대신 얘기해 주려고 알고 보고 싶었다고? 그렇지 마세요. 한국에서 내가 말이 너무 많으니까 이럴 때 해외에 나가서 일하셔도 좋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제가 말을 못할 것 같다. 그래서 나는 못 간다. 그런데 내가 여기 와 있네. 몇 년 뒤에 내가 샬라샬라 할 수 있을까? Good morning. 제가 어제 운동을 하고 LA 갈비 만들어 먹고 계속 먹었어요. 젤라또를 또 맛있게 먹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도 역시 운동을 가려고 합니다. 저는 밤에 운동하는 것보다 아침에 운동하는 게 잘 맞더라고요. 그래서 아침에 기분 좋게 상쾌하게 하면은 기분이 좋게 하루를 보낼 수가 있어요. 이하나, 엄마 운동 갔다 와도 되지? 금방 갔다 올게. 그 표정 좀 보여줘봐. 엄마 운동 갔다 와도 됩니까? 그 표정 뭐예요? 갔다 와도 된다고 해줘. 갔다 와도 돼요? 왜 안 돼? 된다고 해줘. 된다고 말해. 된다고 해. 갔다 올게.